정말 어떤 장학회보다도 특별하면서도 참 의미가 깊은 장학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이에요, 수연이는. 또 이제 동남아 쪽에, 일본이라는 땅에서 동남아 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저는 가서 아이들 만나보면 정말 내 아이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수연군은 떠났지만 새로운 수연군이 700여 명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네요. 더군다나 국적도 다르고 뭐 피부 색깔도 다른, 그죠?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로운 이수연 씨의 죽음으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더 많은 감동의 물결이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이고, 쑥스러워서 아버님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아버님 사실 훈장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만 근데 아버님 그때 그 저기 화면 이런 거 뉴스 그런 거 보시기 싫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님. 그때 뉴스가 아주 많이 됐었잖아요, 화제가. 그때 모습 잠깐만 좀 볼게요. 자랑스러운 두 분의 아드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 퇴근길 승객들로 크게 붐빈 도쿄 지하철 신오쿠보역. 열차가 국내로 들어오기 직전 술을 마시던 30대 일본 남자가 비틀거리다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이수연 씨가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씨에 이어 또 다른 일본 남성도 함께 선로로 내려갔지만 달려오는 전차를 피하지 못한 채 세 사람 모두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를 배우던 고려대생 이수연 씨는 이렇게 27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족과 일본 철도 관계자의 경건한 목도 속에 이수연 씨의 죽음을 기린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수연 씨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추모비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졌습니다. 아, 이상호 씨 어떻게 저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 사실 그 저때 당시에 일본 분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하던 사회 분위기였고, 근데 사람이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해요. 근데 그걸 막상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몸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전 오늘 너무 기쁜 게 그 14년 동안 시간을 이어오면서 부모님이 안 잊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안 잊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잊고 있지 않은 것이 부산에 있는 그 이수연 군의 그 묘역에 지금도 추모객들이 꾸준히 오신다면서요. 그럼 두 분도 가끔 가보십니까? 예, 자주 갑니다. 가보시면. 예, 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 전 뭐 연락도 없이 어떤 분이 놓고 가셨는지 꽃다발이라든가 뭐 자그마한 인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일본 분들 오시면 향 같은 거 꽂아놓고 이렇게 가시니까 주변 정리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세요. 올 초에는 이렇게 좀 낯익은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 꽃다발에 리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KBS